자, 이번 주는 아마 잘 아실지 잘 모르겠어요. 유튜브에서 요새 되게 인기 있는 서준맘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나 서준맘 안다. 네, 잘 모르셔도 재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냐면요, 신도시에 사는 젊은 아이 엄마 컨셉이에요. 그래서 아마 주변에 되게 평범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인데요, 이 개그맨이 지금 따라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자, 오늘 태진뉴스는 서준맘이 준비해 주셨다고 하네요. 서준맘 나와주세요. 선생님 반가워요. 서준 엄마예요. 따릉따릉 사랑해요. 네네. 네. 운동 기자 아니고 서준마. 오늘 서준마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태진 뉴스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자, 일본이 윤석열에게 일본산 멍게 수입 재개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그 일대 수산물과 각종 농산물 수입을 우리가 금지해 왔었는데요. 이번에 일본이 멍게 수입 재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죠. 여기에 윤석열은 그런 얘기 안 했다고 해요. 서준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 세상에. 나 그 소식 듣고 있지? 밤에 잠이 안 오더라? 어머, 미안해요. 따릉따릉. 이거 편하게 하려면은 우리가 말을 편하게 해야 되니까 조금 이해해주세요. 고마워요. 지난번에는 있지? 그 뭐나먼 미국 땅까지 가서 바이든을 날리면 어떻고 뭐를 안 날리면 어떻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뭐 멍게를 수입을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노력은 하겠다고 했는데 멍게라는 말은 또 한 적이 없고 또 세상에 영상은 또 찍지 말라고 날리고. 아니 뭐니? 응? 뭐야 대체? 아니 그렇잖아, 자기가 뭐 뭐라고?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 그러더니 아니 걔 뭐니? 왜 자꾸만 나라를 팔아먹니? 어? 걔 뭐길래 왜 자꾸만 외국 가서 굽신대고 막 빌빌대고 왜 그러니? 걔 그렇게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면 창피한 거 누구 몫이게? 우리 몫이야. 너무 창피해. 진짜 너무 좋겠어. 어머 있지, 내가 좋은 말 하나 알려줄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세상에 명언 기절. 어머, 이 말을 그냥 우리 모두가 항시적으로다가 무조건적으로다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명심해야 돼요. 알겠죠? 한번 대답해 보세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알겠습니다. 자, 네, 두 번째 뉴스 할게요. 이번에 한동훈이 청구했던 권한쟁의 심판이 헌재에서 각하됐습니다. 한동훈이 시행령까지 고쳐가면서 검찰 권력을 지키려고 꼼수를 부리던 게 전부 무효가 된 거죠. 이 뉴스 보셨어요? 어머 세상에, 뭐가 이렇게 복잡스러워. 나는 권한쟁의가 뭐고 뭐 각하가 뭐고 있지, 나는 그런 거 진짜 몰라. 근데 있지, 이거 하나는 말하고 싶어요. 걔 있지, 한동훈, 동훈이 지가 그렇게 자기만 잘난 줄 알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서 너무 재수 없잖아, 알죠? 완전 재수대기야 걔. 세상에, 그 뭐냐, 나 어릴 때 말죠, 같이 놀던 동생이랑 이름이 똑같아 버려. 근데 걔는 이동훈인데 너무 순둥순둥하고 걔는 착착해. 제가 한동훈 얘기하고 있어요. 한동훈. 어머 미안해요. 세상에 내가 이래. 미안해요. 어머 어디까지 말했니? 그래, 그 한동훈이가 있죠 여러분. 이번에 그냥 따끔하게 한마디 들었잖아. 아주 헌법재판소에서. 알지? 나도 뉴스 봤어요. 나는 있지? 그거 보고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 아주 뭐 스콘인지 뭐 갭인지 그거 먹은 것처럼 그냥 싹 내려가는 게, 그동안 죄 없는 사람들만 그냥 잡아가고 들쑤시고 압수수색을 하고 막 난리를 치고 막. 아니 세상에, 걔 진짜 왜 그러니? 네. 어머, 그러니까요. 검찰들 문제예요. 문제예요. 자, 다음 뉴스 하나 할게요. 그럼 마지막 뉴스예요. 정부에서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휴가 가라,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청년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 이거는 정말 우리 같은 서민들 삶을 일도 모른다는 얘기야. 나는 있지? 처음에 진짜 이거 듣고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 근데 세상에, 이거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끔찍한 일이 또 없어. 지금 우리나라가 뭐야 그거. 세상에, 긴장하니까 말도 안 나와. 어머 세상에, 저 공부했어요. 그래도 선진국이라는 말이 이렇게 생각이 안 나. 네. 한류 열풍이니 선진국이니 이러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는 사람들은 일이 너무 고되고 못 쉬고 그래서 막 병들고 다치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선진국이에요? 그쵸 여러분? 네. 이게 선진국인가요? 아니요. 사람이 있죠. 한번 봐봐요. 일을 왜 하니? 우리 일을 왜 해요? 우리 사회자는 일을 왜 해요? 일을
중요하니까 하죠. 세상에 우리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 우리 가족이랑 친구들이랑 지지고볶고 그냥 즐겁게 살아보려고 열심히 출근하고. 근데 세상에 69시간을 일을 하면 이게 뭐니? 휴식이 있어야지 사람이 또 힘을 내가지고 일을 하지.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말이야, 청년들이 무슨 69시간 막 반대한다 막 이러면서 막 외치고 막 기자회견 같은 거 하대. 거기서 그러더라. 주 69시간 일하고 쉬면 된다 무덤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참 너무해. 세상에 이거 아니잖아요? 나는 있지? 그럼 그냥 이렇게 화나가지고 막 집회 나와버려. 막 행진해버려. 여러분, 맞죠? 네, 고마워요. 네, 알겠습니다. 소중한 텐션 장난 아니네요. 그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8개월 동안 윤석열 퇴진 외친 촛불 국민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어머. 우시는 거 아니죠? 어머, 나 지치게 진짜. 어, 미안해요. 난 너 생각만 하면 눈물 콧물이야 기절이야 진짜. 우리 힘들게 여기까지 왔지만 웃으면서 이제 어깨 동무하고 막 으쌰 으쌰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한번 우리가 원하는 거야 마요 똥구멍 헐어버릴 때까지 나도 함께 할 테니까 계속해요 우리. 사랑해요. 투쟁 투쟁. 네, 고맙습니다. 우리 서준방 오늘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빨간아재입니다. 빨간아재 채널 5년차를 맞으면서 처음으로 멤버십 회원 가입 기능을 오픈합니다. 그동안 이러저런 이유로 멤버십이나 계좌 후원, 협찬 광고, 쇼핑몰 뭐 이런 기능을 일절 이용하지 않았는데요. 이젠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원가입으로 보내주시는 응원은 누군가는 꼭 달려가야 할 현장에 주저없이 달려가서 누군가는 전해줘야 할 소식을 충실히 전해드리는 데 소중히 활용을 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가입은 이 영상 아래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이와는 별도로 영상 아래 설명란에 후원 계좌도 공개를 해놓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방송을 위한 멤버십 회원, 여러분의 많은 가입을 바랍니다.